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씨가 진짜 이제 초겨울로 접어드는 것 같아요. 이때 청화 숲부쟁이도 이제 이렇게 빛이 바래져 가고 있네요. 그래도 예쁩니다. 아, 요 멜람포디움 보세요. 아, 아직도 꽃을 여전히 피워주고 있고요. 곳곳에 씨앗이 보입니다. 요 씨앗 보이죠? 오, 씨앗입니다. 씨앗. 제가 전에 씨앗 받아볼래다가 제가 받아놨던 그릇을 들 엎었지 뭐예요. 제가 그렇습니다. 씨앗들이 여기 보세요. 여기도 있죠. 얘는 정말 여름 내내 이렇게 씩씩하게 꽃을 많이 피워주고 예쁘고 화사하고 지금 11월 10일인 현재까지도 이렇게 예쁘게 예쁨을 자랑하고 있네요. 제가 중원을 한번 쭉 오랜만에 그 일주일 만이에요. 저 어디 좀 갔다 오느라고 오니까 이렇게 씨앗도 맺혀 있고 또 예쁜 꽃도 피어져 있고 또 사파이어 세이지가 오늘 제가 씨앗이 있다는 걸 오늘 처음 알았어요. 저는 이게 뿌리 번식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오늘 요 까만 요런 참깨 들깨 뭐 씨앗 맺히듯이 요런 게 있어서 보니까 여기 밑에 제가 따봤는데 씨앗이 까맣게 있더라고요. 사파이어 세이지 이뻐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씨앗도 되네요. 그리고 이 찔레 장미 좀 보세요.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쁩니다. 봄의 장미, 여름 장미 못지않게 날씨가 쌀쌀해지니까 더 예쁜 것 같아요. 내가 세상에 이렇게 예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예쁘죠? 큰 그 송이가 아니어서 자그마하니까 더 사랑스럽고 예쁜 것 같아요. 하나씩 하나씩 피어나는 모습이 너무 예쁩니다. 좀 보세요. 그리고 이 맹문동 씨앗 좀 보세요. 정말 튼실하고 번질번질하고 이쁘죠? 맹문동은 겨울에도 이렇게 초록으로 있으니까 한번 삭막할 때 이런 거 보면 좋잖아요. 어쩜 이렇게 반질반질 예쁜지. 그리고 여름에 물 말려서 대머리 됐던 와인컵 지손 있잖아요. 지금 엄청 튼실하죠. 이 뿌리 좀 보세요. 그리고 있죠. 또 씨앗. 씨앗 보세요. 우리 어떤 분이 씨앗 얘기하셨는데 제가 기억을 잘 못하거든요. 각자의 노트에 적어 놓으세요. 씨앗. 뭐 와인컵 지손이 씨앗. 얘들이 삽목도 잘 돼요. 그 대머리에서 이렇게 자라가지고 꽃을 많이 피워주고 꽃자리마다 이렇게 씨앗을 맺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모사 신경초, 신경초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건드리면 막 오므라드는 거 붙어버리잖아요. 반응하잖아요. 와이도 씨앗 보세요. 꽃이 엄청 뽀샤시하고 예쁘잖아요. 이씨좀 보세요. 이렇게 씨를 많이 맺어서 얘는 벌써 터트렸네요. 그래서 여기 노지에 제가 꽃꽂이 제가 삽목해놨던 것이 여기도 엄청나게 여기 씨앗을 또 통통하고 예쁘게 맺었어요. 내일 여기 내년에 보면 미모사 여기 밭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울토마토 잘라버렸는데 또 뒤늦게 하나가 이렇게 귀엽게 맺혀 있네요. 아유, 이 블루세이지 좀 보세요. 요즘 새롭게 피어나니까 너무 또 깔끔하고 예뻐요. 키가 커서 잘라버린 자리에 또 새로 이렇게 올라와서 하나씩 피워주니까 더 사랑스럽습니다. 예쁘죠? 그리고 이 왕관화 씨앗 좀 보세요. 왕관화 씨앗은 제가 보내드릴 분한테는 보내드렸고요. 여기 보세요. 너무 통통하게 속에 깃털 달린 씨앗들이 딱 잔뜩 들어있답니다. 이거 한번 보실래요? 세상에 이렇게. 그러니까 내년에는 얼마나 여기저기 많이 날까요? 그죠? 얘들은 벌써 터트린 자리예요. 꽃이 정말 예뻐요. 이 왕관화는. 그리고 이 노란 공이가 꽃을 정말 예쁘게 이렇게 소복소복 예쁘게 피워주는데 요즘 또 꽃이 이렇게 피네요. 제가 잘라서 삽목해서 들여놓고 이 아이는 아직 밖에 있거든요. 단풍이 들어갑니다. 노지 월동이 된다고 했는데 또 걱정스러워서 그대로 밖에 두지는 못할 것 같아요.
씨앗일까요? 이 아이들도. 요즘 세이지 외목대가 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바늘꽃 외목대는 제가 몇 번 보여드렸는데, 이거 보세요. 체리 세이지 꽃이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역시 화분에 있는 아이들은 확실히 자라는 게 느리고 조금 풍성하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황호접 씨앗 좀 보세요. 제가 중국에 갔을 때 엄청나게 큰 황호접을 봤거든요. 거기는 밖에 정원수처럼 심어져 있더라고요. 얘가 성장세가 빠른데 우리는 이제 화분에서 키우니까 아무래도 한계가 있겠죠. 너무 사방팔방 뻗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끈으로 묶어놨는데요. 이 씨앗 좀 보세요. 제가 첫 여름에 씨앗 맺혔을 때 여기다 묻어놨었거든요. 그래서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멀리로 시집 보냈죠. 잘 올라온 아이는. 근데 얘가 다 시방이에요. 시방. 진짜 발아 돼서 올라오더라고요. 이런 거 하나만 심어도, 물론 씨앗을 심으면 시간도 걸리고 또 그만한 정성도 들어야 되겠지만, 또 씨앗 발아시켜 보니까 나름의 또 재미가 있더라고요. 저는 삽목하고 뭐 씨앗 발아 이런 거 익으면 따놨다가 뿌려서 키워보는 재미도 아주 쏠쏠하답니다. 꽃이 많이 피었기 때문에 씨앗이 엄청 맺혔어요. 이거 씨앗 보세요. 또 팥 씨같이, 팥 어릴 때처럼 그러죠. 팥, 콩, 팥 할 때. 또 그렇게 생겼어요. 제가 중국 갔을 때도 씨앗을 두 개 주머니 넣어서 왔는데요. 씨방도 커요. 거기는 나무가 크니까. 이거는 작지만 씨앗이 이렇게 많이 맺혔어요. 그리고 이 아부틀론 좀 보세요. 정말 항아리 치마같이 생겨가지고 최고로 지금 꽃을 많이 피워주고 있어요. 지금 또 꽃도 엄청 맺혔어요. 이거 보세요. 어머, 너무 사랑스러워서 아주 살겠어요. 이거 보세요. 너무너무 예쁘답니다. 예, 아부틀론 한번 키워보세요. 정말 여름에 힘들더라고요. 근데 가을 접어들면서 입장 커지면서 꽃을 이렇게 많이 달아주네요. 꽃 보세요. 여기 다 꽃이잖아요. 이거 보세요. 꽃도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겸손하게 고개를 살짝 숙이고 있답니다. 어쩜 꽃을 이렇게 많이 맺어졌는지. 이거 보세요. 꽃. 전부 꽃이잖아요. 너무 예뻐요. 이 아부틀론. 또 작은 아부틀론 보여드릴게요. 아, 가기 전에 바로 옆에 있는 다이아몬드. 꽃이 요즘 만발했어요. 키가 좀 커야지만 얘가 꽃이 피더라고요. 삽목이 지금 키 크면서 꽃을 엄청 뽀샤시하게 꽃을 많이 올려주고 있어요. 너무 예쁘죠? 삽목도 잘 되더라고요. 이렇게 꽂아놓은 아이도 이제 꽃을 이렇게 올려주고 있고요. 이 사랑초가 드디어 꽃을 피워주기 시작하네요. 꽃이 너무 사랑스럽고 또 수영도 예뻐요. 이 사랑초는 목사랑초.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요. 밑에도 이렇게 새순이 나오고, 제가 외목대형으로 키우고 있는데요. 꽃 나오는 거 좀 보세요. 그죠? 얘는 꽃이 폭탄처럼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군데군데 속에 막 꽃이 올라오고 있네요. 여전히 갯몸일 여전히 예쁘고 꽃이 더 많이 올라왔어요. 그죠? 너무 사랑스럽죠? 이거 보세요. 바람이 부니까 살랑살랑 흔들리네요. 그리고 이 삭소론 보세요. 제가 일부는 드렸고 얘는 제가 미처 못 봤었는데, 장미허브는 이렇게 장미허브보다 추위에 더 약한 것 같아요. 일부 이렇게 얼었어요. 이렇게. 얘는 실내로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입장 따고 정리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장미허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싱싱하잖아요. 싹소름이 장미허브보다 더 추위에 약하답니다. 그리고 아메리칸 블루도 약하다 하는데, 저 싹소름이 정말 약해요. 이 장미허브 제가 바닥에 그냥 꽂아놓은 아이들이 이렇게 싱싱하잖아요. 그런데 싹소름이 더 약하네요. 오늘 씨앗 얘기하다 보니까 이 발렌타인 자스민에서 이렇게 열매가 달립니다. 요것을 심어보진 않았는데 군데군데 이렇게 열매가 달렸거든요. 이렇게 끝에다가 이렇게 달려요. 이렇게 한번 채취를 해봐야 되겠다 싶어요. 그리고 요즘 또 나비수국이 엄청 예쁘게 펴요. 엄청
수국, 나비수국이 제 키만 한데 엄청 요즘 꽃을 엄청 많이 피워주고 있는데요. 얘들은 좀 추운 게 얘들한테 맞는가 봐요. 제가 외목대로 키우고 있는 이 나비수국도 요즘 한창 꽃을 올려주고 있답니다. 이곳에. 예쁘죠? 꽃을 많이 올려주고 있고요. 꽃을 끝마다 이렇게 많이 올려주고 있답니다. 정말 나비같이 예쁘죠? 어쩜 이렇게 꽃을 풍성하게 올려주는지. 내년 봄에는 이렇게 좀 짤뚱하게 잘라야 되겠어요. 지금 꽃이 피어 있으니까 자를 수가 없는데요. 그리고 삽목해놨던 아이들 이렇게 예쁘게 노란 꽃을 피워주고 있어요. 꽃을 몇 개씩 올리고 있잖아요. 그죠? 나눔하고 남은 아이들이에요. 에휴, 늪 배기롱 좀 보세요. 제 손바닥만 합니다. 얼마나 크지? 그죠? 애들도 효자예요. 국화 색감 참 예쁘죠? 향기도 참 좋고. 이제 얘들이 한창 피어나고 있어요. 이거 한번 보세요. 향기로워요. 우리 대품, 엄마, 아메리칸 블루. 완전 단풍 들었죠? 얘들도 추우면 이렇게 더 색감이 진해지거든요. 곧 이제 드려야 되는데. 아직이네요. 제가 토분에 심어서 단발머리로 잘랐던 그 아이 지금 또 예쁘게 꽃을 올려주고 있어요. 요것도 아부틸론 작은 아부틸론이거든요. 또 요즘 또 꽃을 엄청 많이 올려주고 있어요. 한동안 또 주춤하다가 꽃을 많이 달았죠. 요 보세요. 빨갛게 전부 다 꽃을 올려주고 있거든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요 청사초롱처럼 예뻐요. 그리고 옆에 꽃길이 대왕 꽃길이 제가 외목대로 작년에 이제 하나 삽목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가지가 6개로 늘어났어요. 엄청 튼실하거든요. 이 목대 자체가 엄지손가락 한 3개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꽃이 이렇게 튼실하게 올라와요. 이 아이는 삽목할 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이 목대가 굵은 만큼 뿌리 내릴 때도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보세요. 꽃이 얼마나 예쁘게 올라오는지. 요거 삽목할 때는 얘가 목대가 두껍잖아요. 두꺼운 만큼 또 썩기도 쉬워요. 그러니까 한 이틀이나 말려서 꽂아서 물 관리를 잘 해야지만 썩지 않고 이렇게 뿌리 내릴 수 있답니다. 그래서 가지가 이렇게 많이 늘어날 줄은 몰랐어요. 달리아, 색감 너무 예쁘죠? 어쩜 이런 색감이 나오는지 정말 자연의 신비예요. 보세요. 아직 몇 가지나 남아있는데. 이 분은 그냥 캐지 않고 그냥 분 아주 가지 다 마르고 나면 이 씨앗인가 봐요. 이거 보세요. 캐지 않고 그냥 줄기 자르고 분채 그냥 약간 따뜻한 곳으로 옮겨줘야 되겠어요. 아이고 다 여기 안 보여드렸는데 우리 달샤벳 발음도 안 되네. 너무 예뻐서 이렇게 잘 자라고 있답니다. 자연바라에서 늦게 올라온 이 아게라텀들이 요즘 꽃 피우고 있답니다. 날씨가 싸늘해서 그럴까요? 색감이 아주 진하답니다. 꽃을 다 맺고 있어요. 그래도 얘들이 꽃을 보여주고 아주 짱짱하답니다. 제가 삽목을 했거든요. 삽목하고 났더니 애들이 키가 빵빵하게 이렇게 잘 꽃을 많이 올려주고 있어요. 꽃 많이 보이죠, 여기. 요즘 세이지들이 얼마나 색감이 예쁜지. 바늘꽃 세이지는 정말 가을의 주인공입니다. 정말 사랑스럽죠? 이렇게 쌍쌍이 이렇게 다정하게 피는지 정말, 정말 예뻐요. 보세요. 얼마나 예쁜지. 팝콘 베고니아 여전히 예쁩니다. 예쁘죠? 여기 핑크색, 하얀색 다 아직도 여전히 건재하게 잘 지내고 있고요. 와인컵 요거 제가
따로 쌈목해서 키우고 있는데 지금 잘 자라고 있죠. 아주 튼실해졌답니다. 목대가 이빨이가 싱싱하죠. 좀 또 장미가 미니 장미들이 너무 예뻐요. 얼마나 예쁜지. 이런 작은 장미들을 화분에 키우는 재미가 진짜 장미철이 아니어도 이렇게 예쁘게 볼 수 있으니까 하나쯤 키워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예쁩니다. 아, 드디어 유리호프스 엄마가 내 목대로 키우고 있죠. 멋있죠. 이제 꽃을 올려주기 시작합니다. 꽃을 살짝 많이 피워주면 정말 예쁘겠죠. 가지가 아주 여러 가지 제가 삽목을 많이 해가지고 가지가 아주 풍성하게 잘 자라주었답니다. 아유, 바람에 살랑살랑 바늘꽃이 아주 미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꽃을 엄청 맺었던 수련도 이렇게 열매를 달았답니다. 열매가 한 서너 개 달렸어요. 여기도 있고. 꽃이 참 예뻤던 수련이죠. 뭐 탐내는 분들이 있었는데 봄에 삽목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스러운 국화꽃을 보여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뵐게요. 국화향기 전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환절기예요. 감기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목소리도 이상하죠. 네,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